네, 여자 고등부 100m의 승리 요정입니다. 이윤빈 선수와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윤빈 선수 요즘 나왔다 하면 모든 대회들을 휩쓸고 있어요.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요즘 좀 어때요? 솔직히 몸이 그리 만족치는 않은데 네. 그래도 저를 믿고 이게 달려서 네. 이렇게까지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? 네.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았어요? 제가 회복이 조금 안 돼가지고 네. 이제 회복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이제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. 그럼 오늘 경기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? 네, 오늘 좀 이제 예선전에서는 몸이 좀 많이 좋았는데 네.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네. 좀 속상해요. 그래요? 네. 근데 이제 이윤빈 선수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. 요즘 이번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어떤 걸까요?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이제 스타트 부분을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좀 만족스러웠어요? 아니요. 그럼 다음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싶은 거예요? 이제 스타트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본인이 가진 좀 좋은 습관 같은 게 하나 있을까요? 이제 시합 전에 항상 네.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뛰고 있어요.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 중에 좀 가장 생각이 나는 분이 있다면요? 먼저 이제 부모님과 이제 계속 피드백 주시는 코치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앞으로의 좀 목표 또 계획도 또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다치지 않고 네. 이제 부상 없이 이제 롱런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저의 또 기록적으로 목표가 있다면요? 이제 고등학교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부별 신기록이 목표이긴 한데 네. 최대한 열심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응원할게요. 네. 네, 지금까지 이은빈 선수 만나봤습니다.